JOA 크루즈 출발합니다. JOA 크루즈를 이용하는 승객들께서는 저를 따라 배 입구로 이동하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일입니다. 우리 JOA 그룹의 우수사원 여러분들,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JOA 그룹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파티는 새벽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오니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잊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White Cruise 1년에 한 번 열리는 저 혼자 위한 게이트 왜 돌아왔을까 왜 붙잡았을까 투명한 손끝에 자국을 남겨 숨겨진 진실의 흔적 따라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비밀에 가까워지면 그땐 바다가 되어 있을 거야. 현재 연회장에서 할로윈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승객분들께서는 새벽 2시까지 자유롭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VIP실에 사람이 죽었어요! 어떡해! VIP 손님이 잘못 온 캐리어가 있으니까 파티 끝날 때쯤 방으로 와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노크를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들어가서 가방만 가지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캐리어가 비방먹이고 안에 이사님이... 마누라, 무슨 일이죠? 셰프님, VIP실에요. 이사님이요. 진정하고. 다 같이 VIP실로 가보죠. 안내 말씀드립니다. 선내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사건 조사를 위해 인근 선착장에 정박할 예정입니다. 정박까지 소요시간은 약 2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왼쪽 복도 끝에 VIP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사님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배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범인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입한 사람을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아, 보안실에서 복도 CCTV 확인하면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일단 보안실로 가시죠. 자, 일단은 사건 시간을 돌렸어요. CCTV 재생해 볼게요. 중간이 없어요. 전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건 누가 삭제한 것 같은데요? 뭐야? 왜 셰프님이 방에서 나온 영상이 없죠? 난 모르죠. 수상한데. 잠깐만. 왜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실까?
들어가서 뭐 했어요? 굳이 말해야 되나요? 그쪽이 죽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최초 발견자가 범인인 경우도 많던데.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런 셰프님은요, 들어갔는데 나온 영상이 없잖아요. 지금 조리실 한번 뒤져볼까요? 예예, 그럼 난 그쪽 객실키 가져갑니다. 자, 제2구역 승객분들 저랑 같이 직원 객실로 가보시죠. 이쪽으로. 그럼 N구역 분들은 저랑 조리실로 가서 셰프님을 한번 파헤쳐봐요. 분명히 CCTV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서를 찾아봐요. 수상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이 여자 이거 완전 변태 같군요. 스토커네요, 스토커. 집착하다가 눈이 획 돌아서 오픈으로 확 찔러서 죽인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USB랑 노트북 충전기 확보했으니까 연회장으로 가서 샅샅이 파헤쳐 봅시다. 일단 이 카드 가지고 연회장으로 나가볼까요? 와, 셰프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나요? 나보다 마매니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USB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좋아요. 매니저님, 스토커예요? 네? 순수한 사랑이거든요. 스토킹이 범죄인 건 알죠? 요새 스토킹 범죄 엄청 많잖아요. 사랑이라면서 쫓아다니다가 마음 안 받아주면 그냥 칼로. 아, 아니에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은하한 사람이 카드키 복사해서 물건 훔치고 그럽니까? 브래피실 드레스룸. 그거 매니저님이 그런 거네. 그거는. 맞네. 그냥 옷 좀 골라주려고. 아니 치워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는 셰프님 뭐 깨끗한가? 소스통에 SD카드를 보관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아. 아니에요? 뭔 소리입니까?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다들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 나랑 사업을 좀 하는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오해. 사업? 아, 그 우유주사 파는 거? 셰프님, 그때 이사님 뒤통수 쳐서 싸웠잖아요. 그러다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였어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미사한테 딜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미사는 앰플 맞고 있었어. 깰 때까지 기다렸는데 말 꺼내자마자 배신이니 뭐니 또 욕을 하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아, 이 새끼 말 안 통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뭐 좀 다퉜습니다. 이미사랑 손절할 생각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날이었을 뿐입니다. 각자 갈 길 가기로는데 사람을 굳이 왜 죽입니까? 각자 갈 길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올 때까지 싸운 것 같은데. 내가 안 죽였다니까. 어? 저 팔. 어? 어? 옷이 선장님 같아요. 손장근 선장님? 어? 어, 마스터키 리스트에도 선장님 있었어요. 아, 잠깐만. 근데 선장님이 원일 씨를 죽일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뭐 모르는 거죠. 자, 일단 조타실로 가보죠. 아, 그래요? 이쪽으로. 선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게요. 선장님, 사건 시각부터 쭉 오픈해요. 아까 연회장에서 잠깐 보고 안 보이네. 일단 오시기 전에 빨리 단서 찾아서 나가죠. 어? 이거 VIP실에서 봤던 사람이랑 같은 여자 아니에요? 어, 맞아요. 신예령. 원일 씨 여자친구예요. 만났었죠. 지금은 죽었으니까. 네? 죽었어요? 몰랐어요? 2년 전에? 아, 마매니저 입사 전인가? 지갑에 사진 들고 다녀서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 그리 찍은 사진?
그거 뭐 계속 버리는데 자꾸 돌아온대요.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하셨나 봐요. 여기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사과 한번 크게 날 줄 알았어. 하여튼 착한 척은 다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는 겁나게 까요. 아유, 이 사람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다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유서가 있어요. 나는 선장근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신사원입니다. 2020년 9월 27일 남자친구와 크루즈 여행을 간다던 딸아이는 캐리어에 몸이 구겨진 채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몸에서는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령이의 남자친구이자 사건의 용의자였던 이문일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임원일은 착한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약물을 팔아 범죄에 이용하는 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령이를 살해하고 캐리어에 넣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묻힌 진실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난 모든 증거를 두고 갑니다. 부디 파렴치한 임원일의 본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예령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나에게만 잘못을 물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임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분들께서는 크루즈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사건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